너무 그렇게 화내지 마세요. 당신은 특별하고 사랑받을 존재니까요. 근데 네 선택은 좀 틀리긴 했더라. 괜찮아, 너의 틀린 선택도 응원해. 김창훈 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네가 어떤 모습이든 널 응원할 거야. 나 그거 봤어. 님들아, 어떻게 생각해? 어떤 글을 봤는데 너의 모든 선택을 응원해 이런 말이 뭐야? 무슨 의미도 없는 말을 말해 이런 것처럼 들려? 아니면 아 되게 감동이다 이렇게 뭐 어떻게 들려 님들? 별로라고? 진짜 나 그래서 깜짝 놀랬거든. 나한테 별 관심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데 영혼 없이 하는 말처럼 들린다는 거야. 너의 모든 선택을 응원해 라는 말이 좋게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좋게 들리는 사람이 있는 거야. 이렇게 별 관심 없나 보네. 오케이. 관심이 없다고? 난 진짜 그걸 듣잖아? 저 솔직히 살짝 눈물 날 것 같아요. 아끼고 좋아하는 지인한테 그런 얘기를 듣잖아. 나 눈물 고였어 이미. 여러분들 F는요 나 같은 사람 있잖아? 오히려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공허해요. Little Bit의 러브와 브레이브를 심어주면 누구나 잘할 수 있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고 누구나 자신만의 그런 도달할 수 있는 거야. 자신만의 그런 곳에. 그렇다고 카리나는 못 이긴다고? 카리나를 못 이긴 거는 맞지만 그렇지만 자존감이 잔뜩 떨어진 카리나보다 자존감이 잔뜩 오르고 I feel pretty를 느끼는 나보다 카리나가 더 쩌는 건 맞지만 전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의견을 내놓으라고. 내가 모르던 경우의 수를 내놓을 수고 있으니까 의견을 대 이 새끼야. 감정 필요 없어. 아니야 너 지금 우울해져 있어. 너 지금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생각을 못하는 거야.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네가 못 떠올리는 것뿐이야. 내가 응원해줄게. 내가 너 기분 좋아지고 맛있는 거 같이 먹어주고 너 얘기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너의 입장에서 생각은 해줄게. 하지만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을 거야. 왜냐? 그거는 나의 영역이 아니야.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잘 할 수 있어. 난 널 믿어. 이렇게 생각. 와 반응이 반반이야. 진짜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Fuck you라고. F에서 Fuck you. 티들은 저 말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채팅창 있었는데 F들은 대화 주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야. F들의 문제를 얘기할 때는 대화 주제인 거고 T들은 그거를 문제라고 생각해. 자물쇠라고 생각해. 열어야 되는 자물쇠. 해결할 줄 알면 혼자 해라고 하는데 애초에 F들이 이거 어떻게 해라고 안 와요? 아 나 오늘 이런 일 있었어. 진짜 우울했어. 이렇게 오는데 100% 나 이거 좀 풀어줘 라고 왔는데 아 풀어주지 말고 아 풀어달라고 와. 근데 풀어주지 말라고 이러면 사이코패스 이상한 사람이지 그 사람은. 대화 주제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자꾸 달려들어서 푸는 거야. 아 내가 지금 오늘 이런 일 있었고 너 비켜봐봐 내가 풀어줄게.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난 그때 우울해서 비켜봐봐 내가 풀어준다고 하면서 어? 풀면 좋잖아 이렇게 하는 거라고 달려들어가지고 아 미친 새끼. 야 아 개웃긴 거 나왔어 방금 채팅창. 그럼 왜 내 눈앞에 자물쇠를 보여줬는데 왜 자물쇠 갖고 왔네. 아니 자물쇠 풀지마. 자물쇠 풀지마. 자물쇠 네가 갖고 왔잖아. 내가 풀게. 으유 이거 가지고 아직까지 꼬물꼬물거리고 있어 이러면서 어? 내놔 이래가지고 내가 이거 풀어준다고 지금 어? 이러면 앞으로 T들이 아, 문제 해결해준다 그러면 F들은 네가 뭔데 내 문제를 해결해. 그딴 거 바라지도 않으니까 기운이나 줘라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아니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왜 사람이 없어 보이게 그렇게 말을 해야 돼. 어 제발 저한테 무릎 꿇고 절을 해주십시오 해서 엎드려 절받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건 위로가 아니라고. 그거는 그냥 인풋 아웃풋 한 거고 위로가 아니에요. 위로는 자기한테 이렇게 우러나온 게 위로라고. 너를 항상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말해줄래? 말해. 그럼 니보다 챗GPT가 더 공감 잘하지. 어? 니보다 챗GPT가 위로 더 잘해. 인풋 아웃풋 할 거면 너한테 왜 말하냐고. 그 정도는 좀 알아들어. 어? 그게 인풋 아웃풋을 할 거면 걔네가 더 잘해. 심심이가 더 잘하고 루다가 더 잘해.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안 들면 무슨 반응을 보여야 하나요? 아 진짜 나 상처받았어. 야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안 들어? 나 진짜 너무 충격적이야. T들은 F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잖아. T들이 물에 빠졌어. 근데 F들이 아! 옆에 구명조끼 있긴 한데 화이팅! 나을 수 있다! 너 나을 수 있어! 항상 힘내! 화이팅! 너의 모든 길을 응원할게! 이렇게 T들이 F 느낄 때 그런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잖아 지금. 근데 최초의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이걸 어떻게 느끼는지 여러분들 한번 알려주세요. 그러면 너희 모든 선택을 응원해. 별로다 의견. 책임감 없어 보인다. 약간 남밀처럼 말하는 것 같은. 현실감 없어 보인다. 무관심해 보인다. 감동이다. 저는 감동이다 파거든요. 진심으로 나를 지지해주는 느낌. 저한테 진짜 이쁜 말이고 나의 못난 면까지도 사랑해주는 느낌. 이런 느낌이거든요. 너의 모든 선택을 응원해 라는 말. 좋다 싫다. 뭐를 선택하든 이해합시다. 일단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싶어요. 너무 궁금합니다. 마음이 더 가는 대로 고르면 되고 조금 싫어도 그냥 싫다에 투표하시면 되고 조금 좋아도 좋다에 하시면 돼요. 빨리 투표. 맞아요 맞아요. 10 9 8 3 2 1 땡 마감. 좋다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싫다는 놈들이 말빨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너무 이 인터넷 세상에서 F들이 좀 구려 보이거든. 왜냐? 쿨하고 논리적이고 그래 보여야 되는데 인터넷 세상에서 이 F들이 좀 논리적이지 않고 감정적으로 보이면 좀 약해 보일 수 있단 말이죠. 뭔 말인지 알죠? 이게 좀 구려. 이 현실 세상에서 F들이 좀 더 목소리가 세거든. 치들이 좀 당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니 이 어처구니 없는 말이 좋다고 이렇게 하는 거야. 감정에 호소하면 지는 느낌이거든. 특히 인터넷 세상에서. 인터넷 세상에서 감정에 호소하면 진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하는 거지. 사실은요. 좋아해요. 우선 약국님 감사합니다. 날리니까 목소리로 이기려고 물량으로 밀어붙이네. 여러분들 보셨어요? 보이세요? 투표 결과가? 아 여러분들이 말한 바로 그 데이터예요. 너의 선택을 모두 응원해라는 말은 좋다네요. 여러분들도 너무 안 좋게만 듣지 마세요. 좋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는 그분들도 좋은 의미로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나쁘게만 듣지 마세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선택을 응원해요. 시청자분들의 모든 선택 응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화내지 마세요. 당신은 특별하고 사랑받을 존재니까요. 근데 네 선택은 좀 틀리긴 했더라. 괜찮아 너의 틀린 선택도 응원해. 갈 거야. 다 봤어. 딴 거 안 볼 거야. 이거 안 볼 거야. 갈 거야? 진짜 갈 거야? 다 봤어? 다른 영상 안 본 거 안 볼 거야?